그냥 최대한 화려하게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제 능력치 생각하지 말고 처음 해보는 친구니까 이 정도만 해야지 이렇게 말고 그냥 화려하게 만들어주면 그날까지 무조건 완성하겠다고 했거든요. 최대치로 해보려고요. 네. 1, 2, 3, 4 언니 여기까지. 지난번에 저희가 6위로 했기 때문에 안무를 좀 더 화려하고 파워풀하게 짰더니 너무 몸이 힘들어. 잘한다 얘들아, 멋있어 진짜. 얘들아 진짜 최고야. 얘들아 사랑해. 몇 번 할 거야? 가면 좀 이용한 안무 하면 되잖아요. 저는 뭔가 노래가 세가지고 좀 올화이트인데 우리가 안 입어본 느낌으로 좀 올화이트 느낌. 그런 청순한 드레스 말고. 청순한 드레스 말고. 전 좀 롱스커트가 좀 떠올랐어요. 좀 하늘하늘한 뭔가 좀 무용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뭔가 이런 무용 그런 선이 중요한. 아 맞아 맞아. 선이 잘 보이는 의상? 치마를 이렇게 좀 너플너플 이런 안무를 하자 우리. 그러니까 그런 안무 너무 멋있을 것 같아. 맨발로 추는 그런 춤들의 느낌 같은 거. 완전 선 위주. 마지막 파이널 무대인 만큼 무대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해진 것 같아요. 뭔가 더 많이 많이 채워야 할 것 같아서 점점 더 의견을 많이 내게 되고 생각도 더 많이 하게 되고 하는 것 같아요. 파이팅 합시다. 끝까지. 우리 근데 진짜 잘하고 있어 진짜. 진짜 3위나 올렸어. 이거 진짜 어려운 거야. 진짜 마지막까지 화이팅. 킨더 파이널 경연 남겨요. 화이팅! 아니 선생님 이거 손이요. 여기 여기죠 여기. 여기 아니고 여기죠? 아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83, 74, 75, 76, 77, 78, 89, 90, 61, 62, 83, 74, 75, 76, 77, 78, 89, 90, 61, 62, 83, 74, 75, 76, 77, 78, 89, 90, 61, 62, 83, 74, 75, 76, 77
찍고 오셨는데 이게 뭡니까? 김밥 같은데? 네, 김밥이고요. 에이야, 이제 퀸덤도 끝났겠다. 김밥 먹으러 갈래? 역시 퀸덤의 비둘기 화장실입니다. 자, 이어서 문별씨. 네, 식스퍼즐의 네. 리더로서 또 러블리즈의 컴백 무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쭙겠습니다. 한번 러블리즈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무대가 된 것 같아서 네네. 뭔가 너무 팬으로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응원봉도 들고 계시고 네. 자, 이어서 우리 솔라씨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와, 진짜 미쳤다. 아, 미쳤다. 정말 미쳤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멋있는 무대를 준비하셔가지고 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자, 끝으로 휘인 씨는요? 아, 끝났다. 끝났다. 네네. 굉장했습니다. 굉장했다. 좋습니다. 더 이상의 극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문자 투표 열심히 참여하고 계신지요? 제가 녹화시면 한 번 더 번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0011. 샵0011로 문자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무대를 만나보도록 해야죠. 자, 이다희씨, 굿모닝. 더꺼운 나를 위해 부른 고래다라는 이야기를 킹덤 마지막 무대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소름 돋았어요. 진짜? 좋아요. 노래 너무 표현을 잘해봤어, 보니까. 난 이 곡이 파이널 느낌이 나가지고 곡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무대를? 여러 가지 컨셉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내가 나와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는 컨셉이 어떨까? 거울을 한걸 하나를 줄까? 그냥 막연히. 거울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아.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표정 연기가 좋아. 어떤 걸 원하십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빨리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느낌을 원하십니까? 기술 연결. 네. 후반부로 점점 갈수록 네. 약간 당당해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 무대만큼은 보조기 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 거죠. 후반부에는 조금 더 찬란하고 화려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아 역시 봅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시고 그런 기대를 하셨습니다. 그럼 다 잘 부탁드리고요. 박구! 제가 살아온 날들 중에 행복한 순간도 있었고 또 되게 괴로운 순간도 있었고 이런 제 얘기들을 퍼포먼스 할 때 녹여서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지난 무대와 달리 좀 파격적으로 인싸인 것 같다. 퀸덤의 인싸는 러블리즈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소녀소녀하고 도도할 줄 알았어. 근데 어마어마하다. 저희도 다가와서 틀려주시고 너무 안내 걸어주시고 잘 다가와주시고 전 지연이만 해도 진짜 동생같이 챙겨주셔가지고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잠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언니들 같아요. 보였다는 게 그거는 그 어떤 가수도 쉽게 도전하지 못했어요. 용감하다 러블리즈 하기 어려운 시도인데 그 친구들이 했을 때 굉장히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일 멋있고 좋더라고요. 저는 진짜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언니들 한 걸음 다른 이제 앞으로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박범 선배님은 아, 요즘 500억 있는데?
레전드다. 레전드. 저의 아이돌이죠. 거의 그냥 우상이죠. 같은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했다는 것도 너무 영광이에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굉장히 특별한 아우라를 갖고 있어서 그 혼자서 그 무대를 세우시는 게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아, 말려를 참여했어. 진짜로 제가 소름 돋아요. 무형 문화재 같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 바쁨 언니는 샵 언니다. 대 선배님이셔서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옆집 언니 같은 그런 친근함이 있더라고요. 엄청 따뜻하시고 되게 소녀. 너무 귀여우시고 너무 애기 같으시고 진짜 너무 저희를 잘 챙겨주시고 예뻐해주셔서 이렇게 교환을 하고 있어 친해지고 친언니같이 잘 지내고 있어서 너무 많은 저에게 선물을 받은 느낌입니다. 샵 저거지? 저거지! 이거지! 아 이거지! 이거 아 귀엽더라고요 승희 친구가. 아 리액션이 저를 뛰어넘는 거예요. 승희가 해피바이러스 텐션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보면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어떻게 이뻐 보일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뻐. 그리고 그냥 하는 행동 매력이 철철 넘쳐. 약간 제가 입덕한 것 같아요. 이거한테 매일매일 보고 싶어요. 아니 뭐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못하면 말. 어우 컨셉 장인들. 사극 진짜 찰떡이에요. 땀이 납니다. 만능 엔터테이너들이 모인 그룹이구나. 선물 박스 같아요. 열 때마다 기대가 되고 열 때마다 스파이스가 있는. 다부진 재능 숨기지 말자. 오마이걸 세계로 뻗어나가자. 입질만 넘사벽 무서운 친구들 호랑이다. 무대 막 장악하면 무대 다 찢어버리는 부시고 나오잖아요. 사냥을 하는 정말 가장 흥분된 상태의 호랑이. 무서울 정도로 무대를 너무 잘하니까 정말 아이돌과 아티스트 합쳐진 것 같아요. 자기 팀만의 뭐 브랜드를 만든 아이들이라는 컨셉을 하고 있는 느낌? 너무 자랑스러워요, 내가. 보여줄 게 더 많은 친구들이라는 거를 너무 많이 깨달아서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내샵 아가들? 애기 어른? 두 얼굴. 무대 밖에서 진짜 아이들이. 무대에서는 카리스마 있게 하고 또 아래에서는 새끼 호랑이시더라고. 완전 매력이구나. 해맑고 소녀 같고 애기. 아 저희는 이러면서 애기 완전 애기잖아요. 팬덤 이번 하면서 제일 되게 매력적이게 느꼈던 팀인 것 같아요. 팬덤에 좀 평화를 딱 진짜 순위에 영향이 순서가 1번을 해도 6번을 해도 상관이 없다. 나는 내 길을 갈 거다. 약간 이런 즐기는 모습을 많이 배웠어요. 낯가림? 낯가리는 인싸들. 평소에 낯가리는 그 모습들도 계시지만 너무 웃겨. 편한 사람들끼리 있으면 나오는 그런 리액션들 있잖아요. 넷이 노는 모습이 너무 재밌었어요. 넷이 있을 때 막 내가 갑자기 나가면 조용하고 웃긴다 마마무. 근데 마마무는 마마무인 것 같아. 마마무가 마마무 했다. 가수 통념이다. 믿든 마마무. 무대 마마무는 역시 맨 무대가 멋있었고 호흡이 진짜 너무 좋으시고 마지막 진짜 터져요. 무대를 볼 때마다 너무 놀라고 항상 예상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는 무대, 늘 기복 없는 무대를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와 진짜 멋있는 아티스트다. 정말 빼겠어요. 남겨두고 있는데요. 컴백 전쟁 퀸덤 컴백 싱글의 사전 음원 점수 2위는 오마이걸! 그리고 마마무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마마무가 1위를 차지하면서 15,000점을 가져가
하시게 됐는데 자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자 먼저 화사 씨부터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많은 사랑을 주신 많은 분들과 팬분들 그리고 멋진 음악을 또 만들어주신 김도원 대표님 그리고 우성 오빠 너무나도 고생 많으시고 우리 멤버들도 너무 고생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송나 씨 지금 아. 3차 경연 내내 네. 종합순위 2위를 했었는데 네, 네. 이렇게 음원 점수에서 1위를 하셨습니다. 네. 어떠세요? 일단 우리 무모들이 그리고 진짜 이 경연이 순위를 떠나서 저는 이렇게 걸그룹 분들을 또 알아가고 또 무대를 또 직접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네. 그게 정말 저한테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휘은 씨. 여러분은 또 고생이 많으셨는지 어떠셨는지. 일단 계속 2위를 하다가 네. 음원 순위라도 1위를 해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이 힘으로 좋은 멋진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앞에 멤버들이 다 말을 해서 저도 똑같은 마음이고요. 네. 근데 역시나 이제 무모들이 고마움을 많이 느끼는 우리 무모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마무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자, 2위부터 6위 팀은요. 1위 팀의 음원 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면요? 마마무가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니까 다들 솔직해지시네요. 네. 자, 박봄 씨!